자, SSG의 대체 외국인 투수 샘 가빌리오가 12일에 입국을 했고 삼성의 마이크 몽고메리도 오늘 입국을 했습니다. 이제 2주 동안의 자가격리를 마치게 되면은 6월 말에 팀에 합류를 해서 아마 7월 초 정도 되면은 아마 마운드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진행이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. 발표 나자마자 거의 뭐 진행이 됐네요. 네. 이 두 구단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고요. 그렇죠. 가빌리오 선수가 어제 왔고 제가 주목하는 선수는 몽고메리 선수입니다. 그래요? 네, 예. 몽고메리 선수가 오늘 와서 브리검 선수가 그 2주간 격리했던 그 장소 고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. 네. 홍준학 단장님 이야기로는 7월 초 등판이 가능하고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뭐 전력 분석 쪽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LG의 수아레즈 선수 그리고 한화의 지금 한화의 카펜터 선수 그 두 선수와 비슷한 유형이면서 괜찮다고 하게 되면 저는 장 의원이 아까 삼성 이야기를 하셨지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. 삼성 라이온즈가 만약에 몽고메리 선수가 이 정도로 만약에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되면은 삼성이 저는 충분히 우승 전력에 뛰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오늘 삼성 라이온즈 관계자들이 굉장히 좀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. 아, 오늘 직접 통화를 해보셨군요. 네, 이 몽고메리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 와서 인터뷰까지 지금 쫙 뿌렸거든요. 예, 굉장히 지금 삼성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. 예. 삼성은 뭐 이제 몽고메리 선수 네, 네. 합류가 됐고 SSG가 이제 가빌리오 선수 이제 오늘 합류가 됐고 좀 더 이제 몸 상태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SSG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신재영 선수, 한두솔 선수 이렇게 좀 한때 방출이 됐던 선수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SSG도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6월 달 버티기가 사실은 관건이 되겠죠. 잘 버틸 수 있겠죠? 사실 그 SSG가 시즌 초반부터 이 대진율이 굉장히 좋거든요. 대진율이 상당히 좋은 데다가 이 올림픽 중단이 그 7월 19일에 중단이 그렇죠, 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때까지 이제 앞으로 6주 정도 더 치러야 되거든요. 30경기 정도. 내일부터 이게 30경기 정도를 이제 치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진율을 봤을 때 괜찮거든요. 네, 약팀하고 올 시즌 SSG가 거의 대부분 7할 때 이상 정도의 어떤 그 승리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예. 네. 앞으로 SSG의 네. 어떤 행보라든가 또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합류되는 시점, 그 시점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